여기도 산속이다니까 한겨울 날씨나 마찬가지네요. 바람 막 불고 하니까 입이 다 지금 어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저 시청자님들한테 자연인 토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영월에 와가 있습니다. 저 위에 천막 하우스 같은 거 보이는데 대략 저 밑에 지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제가 그 소개해 드릴 토지입니다. 길 그 비포장 인도길 옆으로 이렇게 지금 토지가 그 형성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. 예, 차는 이 근처까지 제가 몰고 들어왔습니다. 차는 근처까지 지금 몰고 들어왔는데 이 주변 지금 그 땅을 갖다가 소개를 제가 해 드릴게요. 이게 지금 지목은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체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임야로 지금 그 임야화 됐어요, 지금. 예, 저 위에 지금 산 꼭대기 건너편에 철탑도 뭐 잘 보이긴 보이는데 그 뭐 거리가 멀어가지고 뭐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. 일단은 저 철탑도 여기서 조망 좋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토지 저 안쪽으로 한번 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여기 보니까 누가 왔다 간 흔적이 그 있는 것 같은데요. 여기 제가 그 올라오면서 보니까 저 밑에 마을 쪽으로 보니까 뜨문뜨문 집들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그 자연인들이 사는 그런 황토 흙집하고 너와집 있잖아요. 그런 게 그 마을에 올라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보이더라고요. 예, 현재 지금 땅은 이렇게 지금 잡목들이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거의 뭐 임야나 마찬가지입니다. 아, 이게 가시덩굴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진입이 되겠나? 없다그라. 예, 경사는 이게 지금 보니까 크게 세지는 안 하고 그 편편한 데도 있고 지금 약간 위에 저 왕경사 쪽도 있고 지금 그러십니다. 토지가 그 약간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나쁜 그 모양은 아닙니다. 이 안으로 지금 계속 지금 진입을 해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큰 막 가시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진입하기가 조금 힘드네요. 아, 이야. 도저히 지금 못 들어가겠습니다. 위쪽으로 한번, 토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땅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따듬으면은, 그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고 지금, 저 위쪽에도 지금 비닐 하우스, 저 천막 하우스가 보이는데, 그, 저쪽에는 지금 보시면은 자연인이 사는가, 아까도 저 보기는 봤는데 사람은 안 돼. 속으로 막 풀이 막 들어온다. 사람은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자연인이 살았던 그런 저 모양 같은데 여기 일단 저 전기는 못 땡깁니다. 전기는 땡기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전기는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 태양광 있죠. 태양광 이걸로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그 사셨는 것 같네요. 예, 여기서 지금 보면은
안에 그 시계나 이어 저 살림 도구 같은 게 지금 안에 지금 보이거든요. 여기서 이제 자연인으로 사셨던 것 같은데 어디로 떠나신 건지 그 사는 흔적은 안 보이네요. 여기서 이제 주방으로 썼는 모이다. 예, 각종 뭐 살림 도구, 뭐 바나 가스레인지 이런 게 지금 보입니다. 아, 물을 저 산 위에서, 예, 여기 이제 산 위에서 파이프 꽂아가지고 어디서 물을 이제 땡겨가 썼네요. 물은 그런 대로 뭐 나오는 모인데. 이모 신발도 다 버려놨군요. 예, 토지 경계가 지금 저 그 천막 하우스 있죠. 하우스 여기 그 경계 부분에서 시작이 지금 되는데 이게 지금 토지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토지 바깥에 있는지 하여튼 경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그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 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우 추버라. 지금 여기 위치가 토지 한 중앙 부분쯤에 제가 위치해가 있거든요. 지금 속에 들어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뭐 거의 잡풀들이 자라고 있지만은 거의 뭐 평지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땅 같은 경우는 뭐 또 썸을 그 환경이 많네요. 이런데 주변에 봤을 때는 저 주변에 이제 산약초 저런 게 그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좋아 보입니다. 여기도 뭐 그 잡풀 저질한 거는 싹 다 걷어내고 그 산나물 종류나 산약초 심으면은 그 성장하는데 그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바로 밑으로 여기가 이제 그 임도길이거든요. 차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. 그 마을길 따라가 올라오면서 그 아스팔트 길 포함해가지고 그 세멘 포장길 다음에 이 임도길이 나타납니다. 저 위에가 이제 산꼭대기가 그 산방산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. 그 산방산 바로 밑에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만약에 그 자연인처럼 그 사신다고 하면은 전기는 어차피 거리가 멀어갖고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아까 저 위에 저기 저진 면치로 그 태양광 시설 그거 하나 설치하고 그 물은 아까 보니까 저 위에 저 산 위에 저 파이프 땡기가 물을 썼는 모양이에요. 고물 받아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잡목 같은 거 조금 정리해가지고 그 산나물 종류가 수확이 빠릅니다. 뿌리 작물 같은 경우에는 뭐 더덕이나 이런 거를 심어 뿌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산나물 종류를 우선 심고 그렇게 하면은 그 경제 소득 창출하는 데도 빠를 거고 여는 완전 진짜 자연이 좋아서 들어가 사시면은 몰라도 그거 아닌다면은 진짜 마을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인터넷도 뭐 그런 대로 터집니다. 빵빵하게 완전히 터지는 건 아닌데 인터넷도 그런 대로 잘 되네요. 예, 땅은 지금 대략적으로 다 이래 한번 훑어봤거든요. 근데 이제 저 안으로는 가시나무 덩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보기는 봤는데 이게 일단 평당 많은 돈 같으면은 그 길도 임덕길까지 차가 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저 위로도 그 자연인 하우스인가 저 위에 저도 저 위로도 이제 차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래 가지고 뭐 장비 같은 거 집어 이어 가지고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진짜 자연이 좋아 가지고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면은 저 위에 하우스 맨치로 태양광 그거 시설 조그만한 거 한 3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거 사도 요새 정말로 그
기본적인 거는 다 쓸 수가 있거든요. 그거 하고 뭐 그 컨테이너나 아니면 작은 농막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놔놓고 여기서 이제 자연과 더불어 가지고 산나물 심고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뭐 벌농사 이런 것도 심고 하면은 그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그리고 이 주변 제가 산세를 보니까 저 이런 산나물이나 산약초 같은 게 그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저 환경으로 보입니다. 바람이 오늘 시기 때문에 입이 막 어는 것 같아요.